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진박 간별사로 불렸던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.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 역시 구속됐습니다. 구민성 기자입니다.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.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구속됐습니다.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전부터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그동안 최 의원과 이 의원은 현역 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에 따라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. 두 의원 모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의 사유입니다.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최 의원은 대가성은 물론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.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공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